우리 집안에는 되게 불심이 강하신 집안이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고, 네. 네. 저희 같은데 이제 불심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전으로다가 마음이 굉장히 그냥 기도도 들고 불공들이네 집안. 네, 어머님 때부터 네. 이제 그 마을에 네. 그 이렇게 신당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아, 예. 네, 거기를 굉장히 그 자주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님. 근데 이제 그만큼 빌고 살았던 집안이라는 건데, 그게 불공들이고 기도하고 일심으로 정성 들였던 것만큼 좀 성부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요, 사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네 뭐 동기간도 그렇고 사장님 윗대 이제 아버지 때도 그렇고 왜 각자들 마음들이 너는 나 나는 너. 예, 지금 그예다 형제들이 이렇게 찢어져서 사신다 그러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리 다 끊고, 예 예, 저도 뭐형님 예 계시고 누님 계신데, 네 누님 세분 계신데 네다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예 우리 아버님 앞에 내가 앉으니까 아버님 내 앞에 앉으니까 그래. 항상 그래서 마음속으로 응어리진 게 되게 많으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그리고 이제 한살한살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갈망이 있다 그러면 그거예요 또. 아버님이 지금 답답한 것도 그거고 소망하는 것도 그거고. 가족들, 식구들 다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친지간이나 동기간들. 부럽죠. 그 이웃에 이제 네. 형그 아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부럽죠. 네. 그게 갈망을 하고 계시네. 그 말은 또 뭐냐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허전하고 외롭고 답답함. 가족이 있어도 가정이 있어도 사장님이 그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자, 올해는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나은 해요, 사장님. 다행히도. 뭐가 낫냐면은 내 마음 먹은 대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해고, 내가 하기 따라서. 그리고 또 사장님 문서 갖고 계세요? 네. 그걸로 좀 빛을 볼수 있는 해예요, 올해는. 그리고 이동수는 없으시고. 지금 그한두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 네, 갖고요. 여쭤봐 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직장을 컨택을 해서 다니더라도 네. 꼭뭐 1년 뭐 이래요. 예. 뭐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노하우가 있어 갖고 영업 쪽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요번에도 이제 1월 말에 그만두고, 네. 임금에 대한 그 어떤 송사가 걸려 있어요. 그 노동부 쪽에. 네. 그래서 그거가 좀 어떻게 잘 처리가 될수 있는지 좀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게 예. 처리가 되려면요, 올해 음력으로 6월은 지나가야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지, 완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 그 문제가 해결 방안이 6월 달에 나온다 그래요. 음력으로. 그리고 지금 한 업체가 지금 컨택을 해서 바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매일 오늘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언제쯤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한 그 업체에서 컨택이 돼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네. 좀 오래 갈수 있는지 좀 이런 것좀 네. 한번 궁금해요. 그게 사장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일을 하나 갖고 있어도 금방 또 놓게 되고 뭔 일을 해도 사람으로 인해서든 여건으로 인해서든 네, 주위 내려놓는다는 환경에 얘기예요. 예, 의해서요. 그러니까요. 그 여건 때문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거는 이따 얘기해 드릴게.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하나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는 언제쯤 시작되며 그게 얼마나 오래 갈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력 11월은 넘어가셔야 돼, 올해. 지금 준비 단계신 거죠? 근데 그 준비한 게 사장님이 뭐 최근 뭐 한두 달 일은 아니시라고 그러고. 그 업체하고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사무실을 그 업체들은 다 아래 지역에 있고, 네.
사무실이 이제 그 부천에 있어요. 네. 부천에서 이제 저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비에 대한 걸 지원을 하는 거죠. 영업비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영업에 대한 실적을 이제 그쪽에다가 다 넘겨주는 거고요. 그 사장님이 사람들한테 많이 치우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의도치 않게 사장님이 내가 욕심 부리는 것도 있었고, 분명히. 내 욕심 때문에 과하게 터져버린 일도 있었고, 또 사장님이 이 일을 하나의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좀 못마땅하면 사장님이 금방 또 싫증을 느껴서 갈아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변덕이 심해서. 그 사장님 잘못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야. 예. 그또 주위에 어떤 이런 그, 뭐야, 인덕이라든가 예, 이런 게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주위 사람들이 잘해주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막그확 틀어져 갖고 그 뭐라 그럴까 좀, 나를 갖다가 그,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갖고. 거기에 답은 내가 이따 최종적인 답은 드릴게. 왜 그러는지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새로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일은 조금 준비를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시간이 걸리고. 지금 뭐 말은 4월 달부터 아마 그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말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말 분명히 두고 보세요. 올해는 내가 큰 변화가 있는 해는 아니라 올해 이제 동짓달 들어서야 이제 내년 운기를 또 받는단 말이죠,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하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다시 갖고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시고, 자, 내가 자꾸 일을 하다가 까먹고, 뭔 사업을 하다가 자꾸 놓게 되고, 뺏기고, 넘어지고 하시는 거는, 아까 사장님이 나한테 앉자마자 내가 사장님의 집안은 참 불심이 강한 집안이네요 하고 나서 사장님이 뱉은 말에 답이 있어요. 네, 우리 할머니든 어머니든, 이렇게 해서 빌고 빌던 집안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네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렇게 빌고 빌던 집안이었는데, 사장님 윗대에서 공줄도 끊기고, 그렇게 자손들 잘 되라고, 자손들 창성하라고, 복 주시라고, 명 주시라고 이렇게 빌던 할머니들이었는데, 그 할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사니, 자손들이 편하고 잘 될까요? 그죠? 더군다나 사장님 재주로 풀어먹는 사주예요. 언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손재주, 그런 걸로 풀어먹고 사셔야 되는데, 위에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한이 많다고 그럴 수도 있고, 원이 많다고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있던 할머니들이 내 자리도 없다고 하시고, 그러니, 이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리고 사주 보면 사장님은 돈은 떨어지진 않아요, 분명하게. 그건 사장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오면 뭐 해? 바로 그냥 증발이지, 뭐. 다시 그죠? 모이질 않습니다. 네. 모이는 걸 떠나서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까꾸로 메꿔야 될 돈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예. 네.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럼 힘들 수밖에 없지. 지치는 거죠, 이제. 그때그때 힘든 거는 사람이니까 또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사신다고. 근데 이제는 지치는 거야.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또 분명하게 잘될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다. 재작년도 있었고, 작년 초에도 한번 있었고, 늘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아서 못 풀어먹고 계시는 거야, 사장님이. 표현하자면 조상 덕이 없다고도 표현하겠죠? 그 조상님이잖아요. 할머니도 조상이고, 우리 어머니도 조상이고. 그분들을 좀, 치켜 세워놔봐요. 살려달라고 빌어. 그러시면 사장님, 돈이라는 건요, 사장님 주변에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사장님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 돈을. 그 사실은 의리를 끊으면서 네. 형님 네그 제사도 어머님 아버님 제사를 제가 꼭 참석을 하다가 네. 참석을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네. 뭐 제사 때 정도 되면은 그 네. 앞뒤 전후에서 좀 산수에 가서 아 네. 그 성묘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오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뭐그 집사람한테도 그 차례를 좀 그냥 안 얻더라도 그냥 물이라도 하나 떠놓고 그냥 빌자 그날. 그거는 사람들의 인간의 욕심에서 그냥 마음이 걸리니까 하는 얘기고요, 사장님. 그렇게 한다고 뭐, 물론 뭐, 그분들이 그 맺힌 마음을 푸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려요. 뭐 당연히 그거라도 하니까 뭐 그래 잘했다고는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한다고 풀려야 되는 집안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조상님들이 그냥 오냐 받아가시는 집안들이 있겠지만 사장님네 집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봐요. 동기간들 다 찢어놓고, 너는 나, 나는 나, 막 너가 어떻게든 나가서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서로가 그러고 살잖아요. 이미 윗대인 조상님들이 화가 잔뜩 나시니까 자손들을 다 이렇게 갈라놓고 사장님 일도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들어오신 이유가 사장님은 다른 거 없어. 그 마음의 갈증 허전한 거는 내가 지금 풀어드려야 풀어드릴 수는 없다마는 하시는 일로서 금전으로서 사업으로서 그거는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사장님 한번 여기 할머니 그 빌고 빌던 할머니 목 찾아드리고 자리 만들어 드리고 하고 나면은 사장님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업 안정화되고 또 어수선하게 사람들이 또 자꾸 들어와서 시비수 걸리고 자꾸 뭐어 우린 관제라고 하는데 뭐 송사 문제도 걸리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또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은 나 잘났다야 사실. 네, 그런 거는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 앞에 앉아서 상담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어보고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앉아 계시다마는 다른 데 가서는 사장님은 대장이고 사장이고 무조건 어디 가서 나는 나 잘났다야. 웃기지 마. 내가 제일 잘났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조금 돌아보실 필요는 있어. 내가 한 발짝 물러날 땐 물러나고, 끌어 당길 땐 당기고. 그래도, 그런 승질이란 뭐 이런 거, 뭐 고집 아집이 있으셨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신 건 맞아요. 또, 맞는데, 타협을 보실 때, 조금, 사장님도 고집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야? 너무 쎄. 씌어서, 그걸 한 발짝 물러날 땐 물러나시라는 거야. 져줄 때는 져주고, 줄땐 져버리고. 그 송사 문제는 좀그 임금 문제거든요, 사실. 네. 그거는 좀뭐 어떻게. 임금 문제. 네. 어휴. 그래갖고 이번에 그 이것도 머리 아프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그거는 법적으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그쪽에 또그 사정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좋게 타협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뭐 아, 연락도 그쪽에서 없고. 안 하나 뭐 있냐? 사장님은 지금, 네. 사장님 주장하는 거랑 뭐 그쪽에서는 웃기지 마라. 네. 내가 이거 줄 이유가 없다. 예. 그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노동법에 그다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요. 6월 달 작가 그게 그때 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제 판가름이 날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그쪽에서 대화가 시도가 될 거거든요. 잘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뭐 노동부에는 신고를 했어요. 그 정리를 다 해서 신고를 했고. 그뭐그 급여를 받고 뭐 이래 이제 그 집사람도 이제 정리가 되고 뭐 생활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또 사무실도 임대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어 갖고 사실 뭐 그 용군 쪽에다가 뭐 예전에도 한번 신청을 해서 어떻게 당첨이 됐고 그래서 6월달 지나서요, 대화의 길이 열린다는 거는 받을 수 있는, 사장님한테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있어. 다행히도. 사장님, 근데 조금 힘드셔도 더 참으셔야 돼. 음력 6월이면은 뭐, 저기 뭐야, 휴가철 전이니까 조금 더 버티셔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것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잖아. 앞으로가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아까 문제점은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 요 사장님네 집안으로. 친조, 외조 쪽으로. 예. 그러고, 그렇게 하시고 나면 사장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전이나 사업이, 그 순간이에요. 올라가시는. 그러면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제가 그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끝나면. 또, 건강은 올해는, 자, 보자. 괜찮아요?
사장님 고집만 조금 줄이면 될것 같아.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 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사장님. 고집 엄청 세. 아, 내 고집이. 아, 근데 네. 굉장히 저는 이렇게 그냥 뭐 남들한테 굉장히 편하게는 해주거든요. 네. 뭐 내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고집이 센지 모르는데 네. 그 뭐랄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네. 굉장히 편안하게는 해줘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만 산다고 우리 집사람이. 아 그거는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사람들한테 너무 강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씨 열받네 이러고 이제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안 좋은 감정으로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당하고 산다고 이제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근데 밖에 나서 사장님은 너무 강하게 하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저어줄 땐 저어주라고. 두 말 하지 말고. 네. 그러시면 돼.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그 우리 아들이 네. 그 지금 다른 데로 그 이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뭐 중견 업체에 뭐 잘 다니고 있어요. 뭐 대학원 나가고. 아니 마음이 이미 떴어요. 하게 예, 돼 있어. 예. 그런데 예. 두 군데 면접을 봤다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주 안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네. 이미 마음이 떠 가지고 예. 예. 삼성하고 LG 쪽이 예. 여기 우리가 뭐 옮겨라 마라 뭐 이쪽 무속 예를 들어서 무속 선생님들이 옮겨라 마라 안 해도 지금 옮기게 돼 있어요. 네, 네. 뭐 마음은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자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엄마 아빠 걱정이나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그래 내가 이거 이따가 일러 드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